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호입니다. 자, 모처럼 또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이렇게 제가 틀어놓고 방송을 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시장의 코스피, 코스닥 시장 특징, 그리고 이제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전일까지 이제 배당이 이제 마감이 됐어요. 마감이 되면서, 매수가 이제 들어왔던 거고, 예, 오늘은 이제 배당 나기 넣으면서 지수가 또 한번 움직임이 크게 나타났었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하락을 좀 했습니다. 코스피도 2.24% 하락을 했고, 자, 코스닥도 1.68%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환율도 1269원, 1270원대 밑으로 좀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전히 환율은 워낙 약세 기조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상대적으로 1270원이 일부 이탈되면서 상대적 강세는 좀 일부 나타났다. 우리가 이제 1200원대 이상이면 사실 약세 국면이라고 보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1269원이니까요. 환율에 큰 변화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 자, 유가가 이제 79달러를 기록을 또 하는 모습이었어요. 대신에 이제 어제까지는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한 매도세를 나타냈었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더 매수가 유입되면서, 코스피에서는 1조 771억 원, 그리고 외국인들이 3,102억 원 매도를 나타냈고, 기관은 8,287억 원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관 안에서도 금융 투자는 믿을 애들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또 상당한 매도가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었다. 결국 이제 배당 때문에 매수를 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시장이 안 좋을수록 이제 우리가 배당에 대한 부분 자체에 무게를 많이 두게 됩니다. 지금은 그런 안정적 수익을 위해서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5,900억 원 매수, 그리고 이제 외국인 2,150억 원 매도, 그리고 기관이 3,676억 원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우선은 이제 미국 테슬라 하락 앞으로에 대한 전망인데요. 간밤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또한번더 크게 휘청거리면서 급락이 나타났고, 거기에 따른 이유가 상하이의 공장이 지금 이제 생산이 중단되었다. 그리고 이제 재고 자산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악재로 나타나면서 주가 이제 빠지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배당을 감안해도 지수는 너무 많이 빠졌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국내 증시에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은 하락을 좀 나타냈어요. 그러면서 테슬라가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도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그렇게 시장을 좀 정리를 하는 분위기였는데, 과연 그런지, 그럼 내년에는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1번 주제와 3번 주제는 함께 우리가 얘기를 나눠봐야 될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2번, 배당을 감안해도 지수는 빠졌다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같이 봐야 될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오늘 배당을 감안해도 너무 많이 빠졌다는데, 오늘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전일까지 배당주를 보면, 배당주를 많이 지급한다, 배당 수익률, 여기에 대한 기준이 이제 작년 기준이죠. 작년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이크레더블, 효성 TNC, 동양생명, 동부건설, 대부분 다 이제 금융, 증권, 건설 업종들이 많은 고배당 종목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도 12% 정도 빠졌어요. 그 작년에 배당 수익률이 12%였으니까, 거기에서 오늘 12%면 배당만큼 빠진 거라고 봐야겠죠. 배당만큼. 자, 그 밑에 이제 또 동부건설이 보입니다. 자,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도 12% 배당을 작년에 줬었는데, 올해 한6% 정도 빠지는 모습이었고, 자, DB금융투자도 오늘 7%, 배당 대비해서는 좀 적게 빠지는 움직임들이었다. 그래, 지금 현재 증권주들도 그렇고 건설주들도 대부분 다 배당에 대한 부분만큼은 오늘 다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지금 보면 건설주들도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나타냈었는데, 오히려 이제 배당락이 조금 적은 기업들은 이 배당이 얼마를 할지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고 작년에는 배당 수익률이 얼마였어요? 그것들이 이제 통계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주총을 거쳐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배당을 얼마 할 것이다.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시장이 임의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당락이라는 얘기를 용어를 붙여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지금 2.2%에 대한 지수 하락은 좀 더 큰 폭의 하락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도 보면 1.6%가 빠져버렸는데, 이 부분도 시장 대비해서는 오늘 약보합권에 대한 움직임으로 마감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을 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27일까지 그 배당에 대한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날까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2022년도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 대신에 28일날 29일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폐장일을 앞두고 있는 기간이 아니라 2023년도에 대한 전초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에 대한 강세를 나타내는 기업들 또는 약세를 나타내는 기업들이 존재하는데, 오늘은 사실 배당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일부 왜곡됩니다. 그러면 결국 내일 시장에서 얼마만큼에 대한 회복을 해줄 것이냐, 그것을 키포인트를 좀 잡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반등폭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일 것인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시장에서 화장품주들이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런 화장품주들 안에서는 배당을 안 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배당 안 했으니까 올랐지,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 그렇다 보니 내일 시장에서 과연 어떤 종목군들이, 내일 되면 이제 배당에 대한 락은 다 끝났기 때문에 내일 과연 어떤 종목군들이 오를 수 있을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결국 이제 폐장일날 거래량도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우리가 내일 시장을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테슬라에 대한 얘기였어요. 테슬라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참 불길한 예감 항상 적중을 한다고, 저희가 1년 전에도 이 테슬라에 대한 부분에서 결국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 테슬라에 대한 PR이 현재 너무나 고평가이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테슬라가 주행거리라든지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면서 테슬라만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하지만, 결국 나머지 독3사라든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을 하면서 그 자동차를 지금까지 만들었던 회사들에 대한 아이덴티티는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점유율을 결국 회복하면서 테슬라는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까지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테슬라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이제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말이 나오는 것이 지금 뭐 재고 자산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고 상하이 공장이 가동 중단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빠졌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것은 언론에 노출되어 있는 악재라고 봅니다. 그것보다 더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보거든요. 몇 가지 그림을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그림인데, 자, 우리가 보면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에서에 대한 테슬라에 대한 비중이 존재를 해요. 그것이 지금 한 2020년도 부분부터는 한 테슬라 65% 정도를 차지한다고 봐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좀 잡아서 봐야 되는 것이,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자, 테슬라가 럭셔리 전기차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약 86%까지 뛰어버립니다. 결국에는 비싼 전기차 안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대안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테슬라는 지금 현재
보급형 모델을 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싼 전기차를 팔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고부가 가치가 남을 수 있다라는 거였죠. 자,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자, 과연 지금까지 테슬라는 현재 럭셔리 마켓에서 테슬라가 점유율이 확대가 되는 양상들을 보여왔지만, 과연 자, BMW라든지 또는 벤츠가 등장하게 되고 또는 아우디가 등장하게 되고 포르쉐가 나오고 많은 럭셔리 브랜드들이 전기차 시장에 진출했을 때 이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 대한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특유의 감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테슬라를 직접적으로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감성 자체는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자, 오른쪽 그림인데, 자, 논 럭셔리 마켓, 그러니까 우리가 보급형 모델에 대해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확 줄어버립니다. 없죠. 그 모델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모델들은 포드라든지 기아라든지 또는 쉐비라든지 또는 현대가 그걸 폭스바겐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 여기에 대한 점유율 자체를 테슬라는 나타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본가 자체가 비싼 모델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과연 테슬라가 앞으로도 계속 럭셔리 마켓에서 이 정도에 대한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저는 현재 주가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테슬라가 굳이 중국 공장에 대한 부분을 집착을 했던 것들, 또는 리튬인산철 배터리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채용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일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 왜? 결국에는 단가를 낮춰야 된다는 것을 자기네들도 알고 있고, 결국에는 이 논 럭셔리 마켓 자체를 본인들이 차지를 해야지만, 어느 정도 점유율을 끌어올려야지만 자기네들 주가가 방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하지만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가 현실적인 대안이 쉽게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라는 지금까지도 계속적인 럭셔리 마켓만을 공략을 해왔던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마켓 자체가 지금 자율주행이 얼마 전에 한번 큰 사고가 한번 났었어요. 그러면서 야, 테슬라가 자율주행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자율주행 시장에서도 사고가 나네? 과연 계속 이 테슬라가 자율주행에서 가장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비싸지만 사람들이 선택했던 이유는 주행거리와 자율주행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한 가지 의문이 계속 요즘도 드는 것이, 과연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자율주행이 과연 정말 될 수 있을까? 저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좀 가집니다. 저도.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테슬라가 쉽게 주가를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울 것이다. 결국 남아있는 것은 유동성에 대한 공급인데, 유동성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금리 인하라든지 또는 다시 한번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내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꺼내드는 카드는 결국 내년은 대해줘야지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테슬라가 강한 반등세를 보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시장에서 얘기가 같이 나왔던 것이, 국내 기업들도 이 테슬라에 대한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2차전지 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국내 기업들도 빠졌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한번 반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2021년도 기준으로 배터리 상위 3사 안에서 테슬라에 공급하는 양입니다. 이 테슬라에 공급하는 양이 닝드스타이가 제일 많고 CATL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파나소닉이 되는데, 자, 파나소닉은 모든 매출의 87%가 테슬라에 공급을 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19%고, 그리고 이제 CATL은 21%입니다. 오히려
상위 3사만 보더라도 엘젠의 솔루션은 가장 적은 비중을 테슬라에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젠의 솔루션이 많이 빠졌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바꿔서 생각해 보면 파나소닉도 엄청나게 주가가 한번 빠졌어야겠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 때문에 빠졌다는 것이 팩트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파나소닉도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테슬라 공급하는 양이 더 많기 때문이겠죠. 자, 과연 그렇게 빠졌느냐. 자, 파나소닉에 대한 주봉인데요. 파나소닉은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큰 변화 자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테슬라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테슬라가 하락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빠졌다. 자, 그것은 상당히 이제 단순한 원리인데 그 원리에 대한 논쟁 맞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어요. 테슬라가 빠졌던 것이 결국 전기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줄 거니까 시장 자체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1000이라는 시장을 예상했다면 1000이라는 시장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900 정도 시장이 될 것 같아. 그러면 2차전지 시장도 전반적으로 좀 더 크기가 좀 줄지 않을까? 파이가 좀 줄지 않을까? 그래서 2차전지 시장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빠졌어. 저는 그것은 그래도 일부 타당하다고 봐요. 하지만 테슬라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도 함께 빠졌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결국 이제 테슬라에 대한 하락이 2차전지에 대한 하락을 불러왔다.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전기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었기 때문에 테슬라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하락을 했다. 그거는 맞고 자, 두 번째는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시장 자체에서 우리가 테슬라라는 기업이 PR로 따졌을 때 100배 이상이었습니다. PR이라는 게 결국 기대치라는 건데요. 그런 기대치를 많이 줬다는 거죠.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왜냐? 1위 기업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프리미엄을 많이 줬던 것이 유동성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기대치가 점점 낮아지고 우리가 이것을 거품이 빠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품이 그만큼 빠져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PR 200, 300도 줄 수 있는 기업이야. 아,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 상관없어. PR은 상관없어. 어차피 성장주기 때문에. 하다가 야, 너무 과하게 우리가 PR을 줬던 건 아닐까? 너무 과한 기대를 했던 건 아닐까? PR이란 결국 기대치거든요. PR이 낮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기업이 그만큼 또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기대치가 낮은 기업들은 가치주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PR밴드도 현재 낮더라도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도 저는 마찬가지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또는 SK온이라든지 또는 에코프로 BM, LNF 이런 기업도 언제부터 올랐다 했어요?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상승을 해왔어요. 근데 과연 그만큼에 대한 실적을 우리한테 보여주었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에 대한 실적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2017년, 2017, 18, 19, 20, 21, 22, 6년 동안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일부 거품은 걷어지고 있는 과정들의 일부라고 봅니다. 자, 대신에 그럼 이대로 계속 하락을 할 것이냐, 그건 또 다르게 봐야 되겠죠. 왜? 자, 테슬라는 좀 더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테슬라는. 왜냐하면 지금 럭셔리 마켓에서 일부 점유율을 빼앗기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하지만 만약 테슬라가 여기에서 저가 모델을 개발해서 저가 모델이 발표가 됐다 그러면 그때는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당장은 그건 어렵다고 보는 거고 대신에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IRA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IRA 시행을 통해 가지고 소재라든지 또는 원료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더욱더 점유율은 확대될 수 있는, 매출은 더욱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강하게 움직였던 기업이 있어요. 자, 자 오늘도 삼화알미늄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자 최근 23일에 상승을 하고 오늘 또 한 번 더 또 상승을 했습니다. 자, 얘는 왜 움직였을까요? 자, 이런 기업들은 현재까지는 발굴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이 없었다는 거죠. 새롭게 부각되는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대부분 하락을 했지만 그 중에서는 적게 빠진 애들이 있고 또는 많이 빠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많이 빠진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지금까지 유명했던, 지금까지 계속 상승을 해왔던 기업들이 많이 빠졌던 거고, 최근 들어서 올랐던 기업들, 오래돼가지고 다시 한번 부각되어서 올랐던 기업들은 그만큼 하락폭은 좀 더 제한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2차전지 관련한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더 이런 소재라든지 원료 관련된 기업들은 분명히 하반경기성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시장 자체가 꺾였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분을 주고 있는 거고, 그런 조정이 끝나고 난다면 다시 한번 더 2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들은 강한 움직임을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봐요. 시장이 꺾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건전한 조정 안에 놓여있는, 그래서 우리는 테슬라와는 좀 더 다른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봐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테슬라 관련된 부분까지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오늘 뭐 배당을 감안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하락폭이 좀 컸는데요. 그래도 내일 시장에서에 대한 반등을 좀 기대하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내일장 추천주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은 JVM. JVM이 최근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뭐 거의 단골 종목이기도 한데, JVM을 얘기하면서 아직까지 뉴스로는 안 나오고 있죠. 미국 IRA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적으로 IRA에 숨겨진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기업이 바로 이 JVM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면 미국 내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영의료보험이 상당히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국가에서 하는 보험은 상당히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부분에서 지금 바이든표 IRA에 대한 법안, 보건의료법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일부 수정이 되면서 노인 인구에 대한 부분에서 정부에서 지원액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만큼에 대한 처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조제 자동화에 대한 부분에서도 저는 충분한 수혜가 가능하다 보거든요. 그에 따른 대표적인 기업으로 저는 이런 기업들이 등장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좀 더 재평가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왔고, 지금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대원제약. 대원제약은 최근에 이제 중국인들이 코로나가 뭐 계속적인 확산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감기약이 부족한 사태까지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이런 이슈들은 좀 더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영업무역 또 다시 한번 등장을 했는데, 지금 글로벌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숏패딩이 올해는 유행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 여러분 밖에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숏패딩보다 롱패딩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날씨가 그만큼 춥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서울, 경기도 이런 지역들은 눈도 안 녹아요. 그 정도로 날씨가 추운 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영업무역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우리 20, 30대, 뭐 10대가 많이 쓰는 브랜드들이 뭐 더 네이처 홀딩스, 거기에 보면 뭐 네이처 립, 뭐예요 그거?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회사,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나 또는 F&F, 우리가 예전에 의류주라고 하면 뭐 한세시럽이나 한성 이런 백화점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한 번씩 재평가를 받아왔다면, 요즘 이제 신의류 브랜드라고 해서 F&F
뭐 안에 보면 이제 MLB라든지 또는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에 대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 또는 뭐더 네이처 홀딩스 이런 기업들은 이제 앞서 얘기했던 그런 요즘 세대들이 많이 입는 옷에 대한 브랜드들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영업무역에 대한 브랜드, 뭐 지금 뭐 파타고니아나 또는 지금 이 회사가 노스페이스, 뭐 계속 인기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기 때문에 이번 4분기에도 매출이 다시 한번더또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배당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배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신고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볼수 있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까지 한번 다 같이 보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냈고요. 이제 2022년도 딱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남은 시장 마무리 잘 하고 또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함께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